민선 8기 강원도정의 향배를 가늠할 인수위원회 수장으로 김기선 전 국회의원이 선임됐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은 강원도지사직 인수위원회를 새로운 강원도 준비위원회로 명명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이 인수위원회를 새로운 강원도 준비위원회로 정했습니다. 선거 대책위원회 이름으로 쓰던 새로운 강원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단순한 인수인계가 아닌 새로운 강원도를 정말 준비하는 시대적 사명을 띠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작업을 주의할 위원장에는 김기선 전 국회의원이 선임됐습니다. 재선 국회의원과 강원도 정무부지사를 지낸 김 위원장은 김진태 후보 선거 캠프의 수장이었습니다. 앞으로 당선인의 강원도정에 대한 부상과 방향 그리고 실현시키고자 하는 강원도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새 강원 준비는 기획, 행정과 경제 건설 등 4개 분과로 구성됩니다. 20인 이내 인수위원 아래 국민의힘 당직자를 포함한 전문위원과 실무위원, 자문위원까지 둘 계획입니다. 인수위는 다음 달 1일 도지사 취임까지 3주 동안 도정 현안부터 파악하고 당선인의 선거 공약을 재검토한 뒤 추진 일정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최문순 도정의 계승 발전시킬 부분은 물론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검토돼야 될 그런 것들은 반드시 있을 거다. 어떤 구체적으로 뭐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선입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잘 들여다봐야 되겠다. 강원도도 사전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인수위 사무실은 강원도청 2청사 6층에 마련됐습니다. 당선인 집무실과 인수위 회의실 등이 꾸며져 있습니다. 또 수명가량의 공무원을 파견합니다. 아울러 인수위가 출범하면 곧바로 업무 보고와 당선인 공약 이행 계획 등을 보고할 계획입니다. 인수위는 이번 주 인수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고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 출범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